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추워요. 그게 아니라 출생 스시. 오늘은 말이죠, 이 일본에는 유명한 3대 스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지난번에 1편에서 촬영한 쿠라즈시, 그리고 지금 오늘 촬영하는 스시로, 세 번째로는 이제 뭐 하마즈시? 가파즈시? 아니면 가파즈시? 뭐 이렇게 나뉘는데 오늘은 스시로, 두 번째 스시로 편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와 보시죠. 자, 스시로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오늘은 일단 이 스시로를 소개도 시켜드리면서 그냥 단순히 먹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비뽑기를 좀 해가지고, 그 일본의 오시음도가 있잖아요? 아이유에오? 아이유에오, 뭐 가키쿠에코 이런 오시음도가 있는데, 그걸 뽑아서 그 글자에 해당하는 음식만 주문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해당하는 게 없다,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 아웃. 뭘? 그럼 못 먹어. 아니, 못 먹어. 못 먹는 거예요. 처음부터 못 먹을 수 있어. 근데 여기 딱 오시면은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쿠라즈시랑 같아요. 이게 가리, 가리라고 해서 스시랑 같이 먹는 생강. 이게 간장이죠. 스시로에 간장이 있고, 네. 소스. 달달한. 우나기 같은 거 먹을 때 뿌려 드시면 좋고, 여기 또 이제 녹차가루. 녹차가루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컵이 있어요. 한번 뿌려 주시죠. 이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뜨거워요. 만지시면 안 돼요. 뜨거운 물이. 아, 위에 보시면은 계란찜 같은 거 먹을 때 쓰는 스푼이 있는데, 이걸로 저어 주셔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는 쿠라즈시처럼 게임하는 게 없네요. 다섯 접시씩 먹을 때마다 게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게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문하는 거는 똑같아요. 쿠라즈시도 이 판넬로 주문을 했잖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언어도 바꿀 수 있나요? 언어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아, 바로 있네요.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그래서 한국어를 눌러주시면은 바로 한글 패치. 드시고 싶으신 메뉴를 고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품 초밥 누르시면 또 이제 가격이랑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뭐 더블 참치 뱃살 이게 먹고 싶다, 누르고 주문. 주문 더버렸다. 뭐야? 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은 이 레일을 타고 옵니다. 저희는 녹색이네요, 녹색.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써져 있는 스시가 와요. 그러면 그걸 집어 드시면 돼요. 이렇게 음식이 나오면은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잘 주시라고 있어야 돼요. 아, 잠깐만요. 심지어 하나야. 아, 그럼 이렇게 딱 나오죠? 저희 색깔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샘플로 시킨 게 더블 참치 뱃살. 다이어버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사이쇼와 구 장겐 구 아이고 대쇼. 먹겠습니다. 오토로? 대뱃살? 맛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뽑아주시죠. 전 사바를 좋아하니까 사를 뽑겠습니다. 사. 참고로 사바는 고등어. 뭐야? 라? 라. 라. 라는 뭐? 라면. 라. 설마. 자, 라로 시작하는 게. 원래 이렇게 스시가 없었나요, 종류? 뭐 없나? 야, 첫 반의 끝이야? 아니, 그럴 리가. 설마 라가 없겠어. 자, 일단 라를 뽑았으니까 라로 시작하는 게 스시라고. 라멘이 있습니다. 라멘. 이 정도 라는 인정해 주시나요? 라? 라멘은 인정. 라멘. 엔정류. 엔정류에서 라멘입니다. 라멘. 라멘. 자, 저는 여기서 이거만 먹고 끝낼 생각이 없어요. 이거만 먹고 끝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이트하게 먹을게요. 근데 너가 끝낼 생각 없어도 끝날지도 몰라, 또 없으면. 그렇다면 그러면 요거 마구로 소유 라멘. 주문. 라멘 또 이렇게 와요. 그렇지로 라멘. 짱짱 라멘. 국물 먼저 가져가지. 뜨겁지, 라멘. 이게 아까 그 마구로인가요? 마구로? 참치? 마구로를 튀긴 거. 오늘 날이 추워서 그런지 라멘도 괜찮은데 처음 먹고. 결론은 좀 아파. 자, 두 번째 뽑겠습니다. 후! 후! 후!
후. 아까 후유부리. 네, 후유부리. 아, 나 후유부리. 진짜 맛있는데. 나 후유부리. 이게 후유부리입니다. 이게 겨울 방어? 방어지? 겨울 방어.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해요. 맨날 이것만 진짜 방어 엄청 좋아하잖아. 오늘 또 지금 철이기도 하죠. 방어형. 예, 후유부리. 자, 후유부리. 주문. 예. 후유라는 게 일본말로 이제 겨울이거든요. 지금 겨울이라서 이 후자가 들어가는 게 메뉴가 엄청 겨울 한정 메뉴가 많이 있네요. 메뉴가. 방어는 겨울이 제철이지, 그리고. 맞습니다. 아. 내 거다. 건들지 마. 후유부리. 야. 겨울 방어입니다. 자. 아니. 아, 배고픈데 지금 벌써 8시야. 맛있다. 방어 진짜 좋아하는데. 찰스. 배고픈데 지금? 찰스 가. 아, 뽑은 거는 빼놓는 거네요. 뽑은 건 빼놓고. 아, 네네. 아, 이것도 있지. 우? 아, 이것도 있지. 하면은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 운, 아, 운하기? 아. 초반에. 아니, 나만 셋이 아니고요? 우. 운하기. 운하기. 가겠습니다. 중근근. 맛있겠다. 운하기랑 둘이. 있습니다. 와, 운하기. 나 진짜 운하기 좋아하는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사비를 좋아해서. 운하기에는 좀 달달한 소스로. 이거는 좀 달달해서. 아, 나 처음 먹고 싶다.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자, 두 번째 턴 돌아갑니다. 배불러. 세. 세. 세? Two hours later. 자, 안타깝지만 짱짱은 라면에서 끝났습니다. 오늘은 스시 먹으러 왔다가 라면 먹을 겁니다. 여기서 이거만 먹고 끝낼 생각이 없어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오! 오! 돈 많지, 오토로 듣고. 밥인데 오토로 불이. 야, 야, 오토로 불이. 야, 오토로 불이. 참고로 오토로는 대뱃살입니다, 대뱃살. 나왔습니다. 그냥 불이 방어거도 아니고 이게 진짜 대뱃살 같은, 참치의 대뱃살 같은 그런 부위입니다. 먹겠습니다. 야, 녹는다, 녹아. 녹아, 녹아, 진짜. 기름 무슨 아이스크림도 안 진짜 녹는다, 이거? 세 번째. 자. 이번에야말로. 나. 나. 나또. 나. 나또. 나또 있네. 나또? 아, 나 나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찾아보겠습니다. 아니야. 명을 이어가는 게 어디야? 나, 나. 야, 나마비루 있네. 어? 나마비루. 나마비루. 아, 스시집 왔으니까 남아사몬으로 가겠습니다. 아. 가겠습니다. 살살 녹네요, 진짜. 녹지? 그거 봐. 왜 안 믿어? 녹는다니까. 녹지? 아, 좋아. 자, 그럼 세 번째 턴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짱짱 아웃. 바로 그래서 저 가겠습니다. 에? 에? 어, 에. 에면은 앵가와. 앵가와 있나? 애비도 있고. 엄청 좋아하는 거잖아, 또 앵가와. 광어 지느러미 정말 부드럽고. 광어 회식시키면은 막 하얗게 나온다. 조금 있는 거. 자, 뭔가요? 초록색? 이거 오바.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게 한국의 깻잎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꽤 싫어하는 맛인데 저는 좋아합니다. 화장품 맛. 자, 엔가와 갑니다. 야, 진짜 쫄깃쫄깃해. 오. 그 세 번째 턴에 이제 두 번째 찰스 가겠습니다. 뽑았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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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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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째로? 와사비. 자, 와는 와가 있네. 와카토리 0개. 자, 그러면 와카토리 그릴 스테이크. 와우. 0개 와. 그릴 스테이크 가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받아서 많이 먹어. 이거 맛있지. 이거 진짜 텐데스가 땡기네. 자, 4턴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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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한 대. 명훈이 여기서 끝인만. 레이터. 일단은 제가 요 나왔는데 요가 없습니다. 고구마 아웃도. 자, 그럼 이제 제 차례. 아, 마지막. 한 명 남았어, 한 명. 아, 마지막 갈 때까지 가야죠. 다섯 번째. 찰스. 호. 호. 호타테. 어? 뭐 또 있는데? 어이씨. 그런 말 있으려나? 호타테 있지 않을까? 아씨. 호타테. 호타테 가리바시라. 잘 먹는다 오늘. 맛있는 게 있다. 자, 이번엔 호타테. 해산물이라 그런지 소주가 땡기네요. 언제 먹어도 맛있어. 자, 뽑아야지. 여섯 번째 전. 누? 누? 누는 없다. 누는 없다. 누? 야, 누. 진짜 끝이다. 누키? 누키? 아, 찰스 마지막에 누, 누가 나왔는데 누는 없습니다. 누는 없어서 결국 전원 아웃. 아웃! 아웃도어. 그래서 일단은 오늘 아, 처음에 아웃. 예,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스시로를 좀 소개시켜드렸는데 다음번에는 또 이제 3편으로 뭐 갑바주시나 아니면 하마주시에서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안녕.